오늘은 제가 특별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출판도시 서포터즈 출 사기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도 그 출판도시 측에서 지지향이라는 북스테이 숙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를 모시고 출판도시 구경도 갔다 올겸 책도 읽고 또 지지향에서 북스테이 하면서 좀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박 2일 동안에 저희의 그런 힐링의 여정을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도시답게 책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게 종이라고? 종이 느낀다. 우와. 뚜른 뚜른. 특징은 TV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안내문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북스테이이다 보니까 오롯이 독서에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책도 이렇게 몇권 위치가 되어 있고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그냥 멍 때리기도 좋고 침대도 되게 낮아요. 다른 그런 숙소에 비해서 침대가 굉장히 낮은데 이것도 뭔가 저는 좋네요. 에세이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이렇게 뽑아서 놨고 여기 QR코드를 들어가면 제가 만든 글씨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게시물들이 나오니까 출판도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물결 책잎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와 제임스라는 소설입니다. 뭐야?
진짜 와,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어. 거의 흘렸다, 야. 우리 맨날 강남역에 가던데. 다음날 아침입니다. 부식을 먹고 어제 여기 산책한다 해놓고 못해가지고 여기 산책을 하고 가겠습니다. 먹는 거 추가 줄까?